부동산 금융을 대폭 늘려왔던 국내 증권사들이 포트폴리오 다변화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부동산 PF 부문이 회복세를 보이고 있지만 과도한 쏠림에 따른 리스크가 얼마나 큰지 겪은 만큼 다변화가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인데요. 김혜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NH투자증권의 올 상반기 IB 부문 수수료 수익은 1년 전에 비해 11.5% 증가했습니다. 세부적으로 보면 인수와 주선 수수료가 33.4%, 매수와 합병 수수료가 52%나 크게 늘어났습니다. 반면 부동산 채무 보증 관련 수수료는 3.4% 늘어나는 데 그쳤습니다. 엔젤 로보틱스, HVM 등 IPO 주가는 물론 LG 디스플레이 유상증자, 여기에 LG 에너지 솔루션 회사채 발행 등 부동산 금융뿐만 아니라 다방면으로 IB 부문에 주력한 결과입니다. 그동안 부동산 금융에 올인했던 다른 증권사들의 경우에도 다변화로 방향을 바꿨습니다. PF 시장의 부진이 증권사의 수익 다변화에 결정적인 계기가 된 건데, 이에 더해 최근 금융당국이 종합금융투자사업자 제도를 개선하려는 움직임은 이런 변화를 가속화할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초기 금융투자, 뭐 초기 지분투자나 아니면 거기 대출 중개 관련해서 IB, 그리고 M&A 자금공급 이런 쪽에 좀 사업 다각화를 많이 하고 있는데, 이참에 이제 종투사 제도 개편을 이제 하면서 뭐 증권사들도 스스로 좀 사업 다각화 기회를 찾아야 되지 않을까. 여전히 부동산 PF가 전체 수익 가운데 19%가량을 차지하는 한국투자증권은 올 상반기 IPO 9건, 유상증자 4건의 실적을 기록하며 수익원 다변화에 보다 주력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부동산 금융에 올인한 IM증권은 부동산 관련 5개 조직 체계를 일단 3실로 대폭 축소했습니다. 여기에 부동산 비중을 줄이고 채권 운용을 중심으로 한 전통적 IB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종투사 제도 개편과 맞물려 시장 쏠림 현상에 따른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증권사들의 사업 재편도 더욱 속도를 낼 전망입니다. 머니투데이 방송 김혜수입니다.